이른 아침부터 여의도 이벤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오늘이 제1회 시각장애인 돕기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접수를 마친 사람들부터 당일 행사장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돕기 어울림 마라톤은 여러 단체에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중에도 저 시력에 이상이 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움신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이번 마라톤 행사는 일반인 약 1,400여 명과 시각장애인 15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였는데요. 모두 들뜬 마음으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톤 혹시 어디 코스 참여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5km 이번에. 아, 옆에 분들도 이제 다 5km 찍으시는 거고요. 그럼 혹시 이게 시각장애인 마라톤이신 건 아시잖아요. 그럼 혹시 따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신가? 저희가 회사 안에서 네네. 이번에 이제 마라톤, 처음에는 마라톤을 쳤다가 이제 시각장애인 마라톤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이번 1회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마라톤 열심히 뛰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중에는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꼭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라톤 혹시 몇 킬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5km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각장애인분하고 같이 안내인으로 참여하시는 거 맞으시죠? 혹시 그게 뭐 따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계기는 제가 이제 남을 도와야 이제 제 마음에서 뭔가 이제 좀 남을 도왔다는 그런 이제 안도감을 제가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지원해서 이제 신청하게 된 계기거든요. 혹시 이거 혹시 처음 참여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시각장애인으로서 참여하시는 건데 뭐 새로운 뭐 각오라든가 뭐 그런 감상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네네. 요새 운동을 좀 했으니까. 아. 열심히 한번 뛰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5km 참여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해보고. 네네. 괜찮으면 더 뛰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첫 무대는 하늘 청소년 봉사단의 난타 공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때쯤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의 홍보 대사인 치어콕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울림 마라톤 대회의 홍보 대사가 되었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 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각장애인 이 마라톤 대회 이외에도 평소에 다른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나요? 아, 저희가 바퍼라는 봉사활동도 하고 네,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 할 예정이고 이번 대회에서도 저희가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기로 했어요. 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정말 아름다운 치어콕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두, 자 위에서 하리로 자 아래서 위로 자 두드리다가 나 이제 화이팅! 자 이제 빚 갚는 시간 뒤로 춤을 내주세요. 오케이 맞네. 춤을 내주세요. 계속 정성을 다해서 춤을 내 자 이번에는 두들깁니다. 두들겨 두들겨 자 역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자 위에서 아래로 자 두들기다가 다 같이 화이팅! 자 뛰어들어! 자 이 기분 이대로 이 분위기 이대로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브라이스입니다. 다 같이 다섯! 10km만 나갑니다. 10km만.
오전 9시가 되자 하프 마라톤 시작으로 10km 마라톤, 5km 걷기 마라톤 순서대로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km 걷기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약 150여명의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입니다. 참가비는 전액 기부되는 자선 행사이며 1등부터 4등 시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아닌 기부금 영수증을 수여해야 합니다. 많은 시각장애인 도우미분들이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걷고 달리며 마라톤을 했습니다. 수대에 도착한 참가자분들은 물과 간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반환점을 돌아 다시 결승점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네. 녹화면을 피한대도. 시간이 지나 반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P레그에 도움을 받고 들어오고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역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네, 들어오고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유콘이라는 러닝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1km당 이제 400원씩을 이제 기부하는 이제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뛰면서 이제 봉사하는 단체라서 오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도와주고 뛰면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돼서 참여하게 됐어요. 네,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 이렇게 같이 뛰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뿌듯하고. 네. 네, 달리기 그냥 한번 일반 마라톤이라고 그냥 옛날에 그냥 참여 그냥 생각해봤는데 요건 그냥 저는 그냥 시각장애인만 마라톤 뛰는 줄 알고 그냥 아 5km 너무 많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10km로 한번 그냥 처음으로 한번 뛰어봤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뛰는지 전혀 몰라서 해가지고 그냥 첫 경험이라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좋네요. 10km 뛰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역시 5km보다는 좀 힘들긴 힘들구나. 근데 평소에 그냥 운동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좀 편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도 시각장애인이면서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마라톤 대회라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네, 대표라고 하시던데요. 아, 제가 정구체전, 네, 경기도 대표예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늘 1등 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1등한 소감은 우리 옆에 뛰어주시는 형님이 잘 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형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같이 뛰시는 형님한테. 평소에 같이 뛰시는 건가요? 아, 주로 많이 뛰어요. 아, 오늘만 뛰신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뛰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쉴 수 없어요. 아, 그럼 옆에 같이 뛰어주신 분 한 분. 네. 예. 네. 제가 이제 이번에 함께 달리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거는 같이 이웃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하고 싶어서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경기도 대표인 VNK 대표 선수와 같이 뛰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즐겁게 뛰었고 이게 또 좋은 성적까지 내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완주하신 참가자분들이 개인 기록 증과 완주 메달 그리고 간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신역장의 마라톤 5,486번과 대표레고 1,106번 출발입니다. 역시 1,034번. 이어서 1등부터 4등 순위에 든 참가자분들의 분야별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제1회 시각장애인 돕기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9월 13일 2015년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장 남산.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0km 남자 2위 임경수 내용 적어 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10km 여자 1위 김혜민. 이 사람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제1회 시각장애인 돕기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9월 13일 2015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장 남산.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10km 여자 3위 박영남 내용 적어 갔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10km 여자 4위 내용 적어 갔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하프 남자 1위 손철. 이 사람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제1회 시각장애인 돕기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9월 13일 2015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장 남산.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프 남자 2위 김광현 내용 전과 같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프 남자 3위 내용 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하프 남자 4위 김성은 내용 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하프 여자 1위 최원정. 위 사람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제1회 시각장애인 돕기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9월 13일 2015 함께 뛰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장 남산.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 하프 여자 2위 이은정 내용 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봐주실게요. 제일 팀이 네. 많은 상장 하프 여자 3위 내용 전과 같습니다. 이윤경님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봐주실게요. 상장 하프 여자 4위 권은경 내용 전과 같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한 행사였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 더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